아유, 제 평생에 상을 받아본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. 그래서 그 섬유신문사에 갔다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아주 영감으로서 제가 60년 전에 섬유에 임명할 때가 바로 한국의 섬유산업이 꽃이 막 피기 시작할 그때입니다. 일본이 섬유산업이 전자산업의 사양길을 물려서 섬유산업이 사양길을 걸으면서 그 힘이 한국으로 상륙을 해서 양모산업이 하루 저녁 자고 나면은 우후축전처럼 양모 공장이 생기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 잘 아시겠지만은 면방은 원래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생긴 면방 공장은 없었고 양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하고는 양모 공장이 하나 생기고 또 창원하고는 하나 생기고 그때 제가 섬유를 섬유에 입문을 했고 섬유가 뭐인가를 알았습니다. 뭐 학교에서 좀 한 4년 배웠지만은 뭐 학교에서 배운 것이 뭐 도움은 되겠지만은 실제 현장에는 가니까 또 무례하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 노력을 하면서 오직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이제 소위 그때 화학섬이라고 했는데 아크릴이 한국에 개발되면서 아주 섬이 쪽에 큰 산업이 돼갖고 국가에 의발이 하고 우리 국민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아주 아크릴이 이 한때는 이 꽃을 피웠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폴리에스터 소위 폴리에스터 폴리 아크릴 쪽이 폴리에스터가 한국 시장을 시장에 오면서 아크릴이 서서히 사양길을 걷고 아크릴이 완전히 죽었어. 완전히. 그래 이제 폴리에 그 아크릴이 죽고 폴리에스터가 서서히 모직물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모직물로 교직도 하고 이런 세월이 흐르자 한국 역시 또 모직산업이 사양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전자산업이 또 발달하고 그러면서 한국의 그 모직물 산업이 서서히 이 사양길을 걸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런 세월 가운데 이 모직물이 완전히 한국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. 제 개인은
면 쪽은 잘 모르지만은 오진국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진국이 한국 생산 공장에서 사라지고 오진 공장이 사라지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제 개인은 섭섭히 생각했습니다. 근데 지금도 한국에 이제 오진국은 거의 사라져, 거의 사라지고 또 요즘 메스컴을 보면은 신소재 개발, 아이모드 첨단 섬유 해갖고 섬유가 다시 백년 섬유가 다시 예, 좋은 신소재가 나온다 해서 상당히 두려움 기쁘지만 양모지 오직물 속에서 일생을 살아온 채는 아직까지도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직이 사약기를 또 모직 공장이 그 우축순같이 일어나는 모직 공장이 전부 다 기계는 다 고물로 팔리고 이러는다. 그것을 생각하면은 아직까지 제 개인은 상당히 좀 섭섭한 생각이 많이 들지만은 뭐 그것이 뭐 다 이렇게 인력이 이 뭐랄까 여튼 막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상을 받은 것은 제 개인한테는 더 뜻이 깊고 더 감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섬유신문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간단하지만은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